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달마 혈맹론 할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만약 견성하지 못했더라도 염불하고 경읽고 보시하고 계행을 지키고 정진하며 널리 복을 닦고 이로운 일을 한다면 부처가 될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답한다. 될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안 됩니까? 그랬더니 작은 것이라도 얻을 법이 있다면 이는 유의법이요 인과법이어서 과보를 받는 것이니 이는 곧 윤회하는 법이라서 생사를 면치 못하는데 언제 부처를 이루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불하려면 모름지기 견성해야 한다. 견성하지 못하면 인과 등의 말이 모두가 외도에 법이 된다. 만약 부처라면 외도의 법을 익히지는 않는다. 부처는 업짓는 사람이 아니며 부처에게는 인과도 없다. 조금이라도 얻을 법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모두 부처를 비방하는 짓이니 어찌 부처가 되겠는가? 우리 생각에는 염불하고 경읽고 보시하고 계행을 지키고 정진하고 하면 부처가 될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달마 스님의 생각은 좀 다른 거예요. 될수 없다. 딱 잘라서 될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작은 것이라도 얻을 법이 있다면 이는 유의법이고 인과법이어서 과보를 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얻어야 할게 있을까요? 여러분은 부처를 얻고자 하잖아요. 보통 우리는 인사할 때도 성불하세요. 그러니까 부처를 이루세요. 부처가 되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도 얻고 싶어 하고, 뭐 명예나 권력도 얻고 싶어 하고, 뭔가 이렇게 얻고자 한단 말이에요. 성공을 얻고, 또뭐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다 얻고자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뇌구조 자체가 분별의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분별의 구조는 어디서 나왔느냐? 나라는 데서 나왔다 그랬어. 나. 나가 없는데, 애초에 내가 없는데, 나라는 걸,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기면서 나에 집착을 했다 보니까, 이 나가 생기면 반드시 나와 남이 생기고, 또 나와 남이 생기면 나와 내 것이라는 게 생겨요. 나와 남들을 비교해서 나보다 남들이 더 많이 가졌냐, 더 적게 가졌냐, 그게 중요해지고, 그러면 남들과의 어떤 이 경쟁 관계 속에서 내 거를 얼마만큼 더 많이 얻고 획득해서 내 것을 늘려나가느냐, 그게 인생일 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의 평생은 무엇을 위해 다 쓰여지냐면, 나를 확장하고 내 거를 늘려나가는 것에 내 거를 이렇게 취하고 가지고 얻는 거.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얻은 사람은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또 적은 것을 얻은 사람은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 얻는 게 돈일 수도 있고 명예나 권력이나 지위나 사람들의 관심이나 사랑이나 인기 뭐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많은 것을 얻으면 성공이고 얻지 못하면 실패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는 평생을, 우리 평생 다 거기 허비하고 살잖아요. 우리의 평생을. 내거 늘리는데. 그리고 내가 뭔가를 얻는데. 여기만 혈안이 돼서 산단 말이에요. 그게 나라는 게 진짜 있는 줄 아니까 내 거를 늘려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이 세상은 언뜻 보기에는 지금이 전부인지 아니까 진짜 같으니까 언뜻 보기에는 많이 얻은 사람도 있고 적게 얻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서 세상이 좀 공평해 보이지 못해요. 그런데 100년이라는 긴 우리 인생 전체의 시간을 놓고 보면 많이 얻었어도 많이 얻은 사람은 죽을 때, 떠나갈 때 그걸 다 놓고 가야 되죠. 많이 놓고 가고 적게 얻은 사람은 적게 놓고 가요. 그러니까 많이 소유한 사람은 그걸 잃을 때 크게 괴로움을 경험하는 거죠. 적게 얻은 사람은 적은 괴로움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쩌면 많이 얻은 사람은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질 때 많이 아파요. 근데 이제 별로 안 얻은 사람은 막 떨어질 때막 괜찮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쌤쌤이죠.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결국에는 늙고 병들고 죽는 데에서는 평등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이 나라는 거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나, 내 거,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서 이 분별의 세계를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남과 비교하고 분별해서 내걸더 많이 가져야 돼. 이런 이제 분별심이 우리 인생의 주요한 삶의 동력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마음 공부는 나를 내세우는 공부가 아니에요. 내가 사라지는 공부지. 내 거를 늘리는 공부가 아니에요. 내거니 거가 따로 없구나라는 사실을 딱 깨닫는 공부죠. 그래서 이 나를 자기를 깨닫고 나면, 그래서 내가 본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뭘 얻을 게 없단 말이에요. 가져야 될게 없고 취해야 할게 없고 할 일이 끝났어요. 왜냐면 우리는 할 일이 많은 이유는 내 거를 지금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니까, 더 많이 얻어야 되니까, 유형, 무형의 모든 것들을 내 인생에서 더 많이 가져야 되니까 우리는 바쁘잖아요. 일을 쉴 수가 없잖아요. 죽을 때까지 뭔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이 끝나버리면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푹 쉬게 되는 거예요. 푹 쉬면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채로 다시 360도 돌아와서 현실에 뛰어들어서 내가 할 모든 것을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집착과 욕망과 이런 거 없이 분별망상 취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 없이. 여기 아주 좋은 비유가 이런 그 좋은 비유가 있는데요. 어떤 어부가 바닷가에 욕심도 없이 그냥 허름한 집한채 가지고 바닷가에 배를 띄우고, 젊은 어부인데 배를 띄우고 이렇게 아침에 나가면 자기 먹을 만큼만, 물고기 한 마리 두 마리 정도만 해서 오늘 먹을 만큼만 잡아와서 그냥 그거 먹고 그냥 최소한의 만족을 하면서, 조금 더 잡으면 그거 가지고 쌀이랑 뭐 다른 거 먹을 거 바꿔와서 그때그때 먹을 만큼만 그냥 해결하면서 아무 고민도 없이 거기 이렇게 편안하게 안주하며 살더라는 거죠. 너무 행복하고 너무 평화로워 보이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근데 이제 세계적인 이제 경영 전문가, 경영 컨설턴트 하는 사람이 여기까지 휴가를 와서 쉬고 있다가 그 사람을 본 거예요. 그 사람을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어이없구나, 이 사람은. 어찌 이렇게 게으르게 사냐. 어찌 이렇게 삶의 욕망도 없고, 뭔가 성공에 대한 의지도 없고, 저렇게 그냥 진짜 쓸모없는 인생같이 저러고 살고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 회장이 이 사람에게 내가 한번 경영 조언을 해주면 이뭐 시간당 엄청 비싼 값인데 당신한테 내가 공짜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들어나 보자. 그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하면 언제 돈을 벌겠냐? 이러면 행복해질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랬더니 너가 지금 한나절만 그렇게 가서 물고기 한 마리만 잡아오면 안 된다. 나중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래서 막 돈을 막더 많이 벌어야 되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할수 있는, 젊었을 때할수 있는 최소한 일을 해서 물고기를 잔뜩 잡아서 그걸 갖다가 시장에 갖다 팔아가지고 돈을 남겨서 저축을 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배도 좀더 키우고 배가 더 커지면 수확이 더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물고기를 더 많이 잡는 어망 같은 투망 같은 것도 사들이고, 그리고 그게 커지면 배를 이제 두 개, 세 개, 네개더 사고, 사람들도 고용하고, 그렇게 커지게 되면 이제 이거를 그 아주 큰 대형 어떤 그 기업으로 만들어야 된다, 확장을 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배를 우리 여기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 전 세계 곳곳에 이제 배를 추항시켜가지고 어마어마한 기업의 회장이 되는 거다. 그렇게 돈을 막 잔뜩 벌어놓고 이제 빌딩을 사가지고 그거를 다 그렇게 기업을 경영하면 된다. 그러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돈도 시큼 벌어놓고 할걸다 했으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좀만한 어촌에
조그만한 집 하나 짓고 그냥 나가서 놀이 삼아, 운동 삼아 나가서 그냥 고기 한 마리 잡아다가 먹고 나머지 시간 쉬고 그러면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더라는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힘들어서 그걸 해야 됩니까? 결국에는 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굳이 그걸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 그대로, 제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 부자와 가난한 사람, 저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라고 우리가 분별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모든 삶의 모습이 이 여부처럼 한 바퀴 돌아오면은 이 자리에서 완성돼 있어요. 한 바퀴 돌아와가지고는 결국 이 자리에서 현실을 사는 거예요, 현실을. 여러분이 만약에 깨달아서 부처가 됐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지금처럼 살겠죠. 남편 밥 해줘야 되고, 집에 청소해야 되고, 자식들 밥하고 뒷바라지 해줘야 되고, 회사 다닌 사람은 직장 다녀야 되고, 한 바퀴 돌아온 다음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미련 없이, 더 이상 이제 내가 줄것 없이 완전히 쉰 채로 그 모든 걸다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비로소, 그전에는 어마어마하게 해야 된다라는 부담을 가지고 일을 했다면, 이제는 한 바퀴 돌아오고 난다면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열심히 열정적으로 삶을 사는데 그 사람의 마음 푹 쉬고 있단 말이에요.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요. 과도한 집착이 없습니다, 결과에 대한. 그러니까 푹 쉬고 사니까, 이걸 우리가 안 해봤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에이, 그래가지고 열심히 할까요, 사람이? 게으르게 되겠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부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마음을 쉰 사람이 게을러지는 게 아니라 마음을 쉰 사람이 더욱더 게으르지 않게 정진한다는 거예요. 그 부처님 가르침을 보면 이렇게 마음을 다 쉬어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본래 무하고 본래 공하기 때문에 할 일이 없다, 내려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 경전에 보면 게으르지 마라, 정진해라는 얘기가 엄청 나오거든요. 겉으로 봤을 땐 전혀 게으르지 않아요,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 열심히 일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되 함이 없이 할 뿐이지. 그래서요, 이렇게 우리가 뭐랄까 이제 열심히 삶을 사는데, 이렇게 분별의 방식은 내가 무언가를 얻어야 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내가 있으니까 내가 뭔가를 가져야 되고 얻어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만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그렇게 분별의 방식밖에 모르고 살아오다가 이제 어느 날 마음 공부를 만나게 돼요. 불교를 만나게 돼요. 불교를 만나 가지고 불교 공부를 시작해요. 그런데 나는 태어나서 여태까지 나에게 있어서 내 머릿속에서 공부라는 것은 지식을 취하는 거, 가지는 거, 뭔가 소유물을 늘리고 확장하는 거, 얻는 거, 이렇게 취사 간택하는 것밖에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그런데 이제 불교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취사 간택하는 게 아닌데, 취부득 사부득,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는 공부인데, 이런 공부를 너무 낯선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공부랑 똑같이 불교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다 그래요, 100% 거의 다. 그 처음엔 어떻게 불교 공부를 하냐면, 불교에서 그래서 방법이 뭐예요? 그래서 내가 얻어야 될게 뭐예요? 얻어야 될거 부처, 이렇게 방편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케이, 부처를 얻기 위해서 그럼 내가 뭐 해야 돼요? 염불하면 돼요? 독경하면 돼요? 경 읽고 보시하고 계행을 지키면 돼요? 이 방법론을 물어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절에서도 사람들은 분별밖에 해본 적이 없으니까, 취하고 가지고 방법을 가지고, 방법이라는 건 반드시 여기서 저기로 가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둘로 나누는 이법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머리는, 분별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분별이 이해할 수 있는 방편을 쓴단 말이에요. 그 방편? 이거 방편이랄 게 없는데, 방법이랄 게 없는데, 따로 방법이 없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방편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경전이고 가르침이고 방편의 수행법들이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방편은 쓰고 버리는 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임시 방편이라고 하잖아요. 방편은 반드시 임시예요, 임시. 임시로 쓰고 반드시 버려야 돼요. 방편을 애지중지해서 이게 절대 진리인 것처럼 쥐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방편이에요? 팔만대장경이 전부 다 방편이에요. 버려야 돼요, 팔만대장경. 아니, 반야경,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반야심경, 반야경부터가 벌써 보세요. 파라미타, 바라밀다. 여기서, 여기 차 안에서 저기 피안으로 건너간다, 이런 방편을 쓰잖아요. 건너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생은 둘로 나눠놓고 여기서 절로 간다, 가는 방법은 뭐다, 이렇게 설명해줘야 중생이 알아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저 피안의 언덕으로 건너간다라는 방편이 나온 거예요. 근데 건너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절대 못 건너가요. 방편이라는 줄 알아야 돼, 그게. 그게 방편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도 이제 반야경에서는 항상 계속 얘기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공한 거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게 핵심이다. 그렇게 방편을 썼지만 차 안도 공하고 피 안도 공하다. 일체법이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일체 모든 것이 전부 다 공하다라는 것을 꿰뚫어 보는 거? 그게 반야 지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공관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는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분별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바른 법에서는, 그러니까 경전을 볼 때는 딱두 가지를 볼수 있어야 돼요. 승의제와 세속제. 이게 이제 중간 사상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우리가 진리를 볼 때, 경전을 볼 때, 우리 반야심경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문자 반야, 방편 반야, 그러니까 문자 반야를 방편 반야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실상 반야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문자 반야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즉 무슨 말이냐면 이 경전을 볼 때, 이 경전이 지금 문자 반야인가, 방편의 가르침인가, 아니면 방편을 최대한 걷어내고 어지간하면 본질을 바로 곧장 꿰뚫고 있느냐,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모르면 불교는 진짜 이해할 수 없어. 어떤 경전에서는 여기서 저기로 가야 된다라고 수행을 해야 되고 된다고 그러는데, 어떤 경전에서는 수행은 필요 없다라고 갈 필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경전에서는 또 스님들 설법에 지금까지 들어보면 열심히 수행을 갈고 닦아서 깨달음에 이른다 이런단 말이에요. 경전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 뭐 염불 수행을 하면 뭐가 된다, 극락왕생한다, 뭐 열심히 수행하면 어디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경전에도. 그런데 또 어떤 경전에서는 수행하는 거 아니다. 여기서처럼 여기서 저기로 가는 거 아니다. 염불 경전 독성 보시 계행 정진 그런다고 부처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별밖에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교 경전은 진짜 이해할 수 없다. 부처님 자기도 모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제가 봐서. 불교 경전에 어디에는 하라고 나와 있는데 어디는 하지 말라고 나와 있는 걸 보고는 부처님 본인도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 저한테 그런 사람은 워낙 많고. 소스님, 스님, 스님도 작년에 몇월 달에 했던 법문을 보세요. 거기선 하라 했다니까요? 근데 오늘은 하지 말라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어떤 스님이 있어서, 어떤 스승이 있어서, 사람들을 굳이, 그 법문을 할 때, 딱 지속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똑같은 방편을 쓰면서, 계속해서 아주, 이렇게, 하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하면서, 그거를 막 계속 열심히 갈고 닦도록 막 이렇게 전파하고 전해주고 나눠줘서 그것을 하면 된다라고 해서 막 이렇게 주잖아요? 주기만 하면 안 돼요. 그건 바른 스승이 아니에요. 진짜 바른 스승은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는 스승이래야 돼요. 반은 주고 반은 뺏을 줄 알아야 돼요. 줬다 뺏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줬다가 거기에 딱 안주할 만하면 그걸 뺏어버리고, 또 저걸 줬다가 저기 안주할 만하면 그걸 뺏어버려야 돼요.
그게 스승의 역할이에요. 아무것도 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스승은 빈주먹이다 이러거든요. 스승에게 얻을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들죠. 소가 이렇게 논두렁을 이렇게 걸어갈 때이 소가 요쪽 벼도 먹으면 안 되고 이쪽 벼도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남의 벼니까. 앞만 보고 쭉 가야 되는데, 아, 이 소가 요쪽 거를 자꾸 이렇게 뜯어먹으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이쪽을 잡아당겨야 되잖아요. 왼쪽을 딱 잡아당기면 중간보란 얘기잖아요. 왼쪽을 잡아당기니까 이 소는 멍청하니까, 아, 이쪽 거 먹으란 얘기인가? 해서 또 이쪽 걸 먹어요. 그러면 이쪽 걸 잡아당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못 먹게 하기 위해서. 그럼 또 이쪽 걸 먹는단 말이에요. 중생들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얘긴가 보다 해서 여길 집착하고, 이걸 땡기면 얘긴가 봤다 해서 여기를 머문단 말이에요. 그는 방편이었어요. 치우친 사람을 치우치지 않도록 해주기 위한 모든 가르침은. 그래서 법문을 들으실 때는 그 법문 내용을 이렇게 막 필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선에서는 필기할 필요 없다. 공부하고 막 밑줄 긋고 이럴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왜? 필기하고 밑줄 긋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가르침 중에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은 거를 취사 간택하겠다는 거잖아요. 중요하다고 여기는 걸딱 밑줄 그어가지고 내가 외우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내가 실천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불교 공부는. 듣고 흘리는 거예요. 우리가 꿈꿔오던 공부 아닌가요?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필기해서 외우고 막, 못 외우면 혼내고 막 이러면 벌주고 이러는 공부 진짜 싫잖아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사실은 뭐 이렇게 어학 공부라든지 뭐 한문 공부라든지 외우는 공부 같은 것도 이렇게 되는 게 진짜 잘하는 거죠. 막 밑줄 긋고 외우는 건 오래 안 가잖아요. 근데 어린 애기들 뭐 밑줄 긋고 어학을 외워가지고 그렇게 우리나라 말을 잘하고 영어를 잘해요? 깐난 애기가? 문법을 배워가지고 그렇게 잘해요? 그냥 계속 듣다 보니까 알게 되는, 그게 진짜, 진짜 그게 공부잖아요. 유의조작 없는. 사실 세속 공부도 그렇게 하는 게 진짜거든요. 출세간의 공부는 말할 것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들으면 돼요. 아무리 쌈박하게 좋은 말이 있어도 그걸 딱 쥐어가지고 내가 여기 안주해서,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쥘게 아무것도 없어요. 줄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본래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취사 분별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 마음 공부를 딱 처음에 와가지고는, 아, 나는 공부는 다 잘해. 할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걸 취사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요. 그 부처를 얻겠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요. 부처는 얻는 게 아니에요. 본래 얻어져 있다라는, 한 번도 잃을 수가 없는 거나, 내가 얻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단 한순간도 이 법을 잃을 수가 없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에게 다 갖춰져 있어요. 부처가 나눠줄 수 있는 법이라는 게 없어요. 진짜 법은, 진리는 자기에게 다100%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쓰고 있어요, 완벽하게. 부처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제가 하는 말을 들을 수도 없고 숨쉴 수도 없고, 아까 점심에 먹은 음식을 소화시킬 수도 없고, 나이가 들 수도 없고, 길을 걸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그 무한한 모든 작용이 전부 다 부처가 일으키는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얻으려고 마음을 가지면 얻을 수가 없어요. 왜? 얻으려고 하는 거는, 얻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저것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대상이잖아요, 대상. 내가 얻었다 하면 그거는 얻은 것이잖아요. 얻은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얻을 내가 있고 얻은 것이 있잖아요. 그럼 둘이잖아요. 이 법은 둘이 아니라니까요. 불이법이에요, 불이법. 둘이 아니에요. 얻었다 하면 그건 얻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 깨달았다! 이러면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깨달았다 했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막, 아, 일주일 전에 체험이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찾아와요. 그러면 뭘 물어봐요, 그 사람한테? 그때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 그때 얘기는 그때 체험을 하고, 그건 왔다 가는 거 아니냐. 그때랑은 전혀 상관없다. 그때 왔는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뭐, 지금은 없는데요? 그럼 법 아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왜? 왔다 간 거잖아요, 그거는. 내가 그때 체험했는데 지금은 없다. 이러면 그때 얻었고 지금은 놓친 거 아니에요.
이건 얻고 놓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체험한 게 진짜였다면 늘 있는 걸 체험한 거예요. 딱 체험하고 나서 어제까지 없던 걸 오늘 내가 체험했어. 그 어제까지는 없었는데 오늘 내가 체험해서 오늘 내가 부처가 됐어. 오늘 내가 깨달았어. 오늘 내가 뭔가 놀라운 체험을 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지켜본단 말이에요. 그건 사라질 거니까 사라질 때까지 기다린단 말이에요. 나중에 얘기하자. 잠깐 쉬어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라져요. 그럼 꼬리를 확 내려요. 그때는 막 큰스님들 찾아가서 막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막 큰소리 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다음 구삭 지나가면 꼬리를 팍 내려가지고는 아니 그 깨달았다면서 부처님이라면서 왜 이렇게 조용해 이러면 죄송합니다. 분명히 얻었는데 사라졌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사라졌다고 하는 건 진짜가 아니죠. 자기 잘못 본 거예요. 그럴 때가 스승이 필요한 거예요. 얻은 게 아닌 건 아니나 내가 핀트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진짜 법이 뭔지를. 그러니까 내가 얻었다 하면 그때 이제 확인해야 될게 뭐냐면 어제 없는 걸 지금 내가 얻은 건가? 그래서 그게 맞다. 어제는 없었는데 지금 내가 얻은 거다? 그럼 그건 법이 아니에요. 왔다 가는 체험인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세상이 막 무너지고 막 경이로운 어떤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가짜예요, 가짜. 진짜 체험을 하고 나면 이게 늘 있었구나. 내 갓난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단한 순간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었구나. 그리고 이거는 내가 앞으로 놓칠 수가 없구나. 체험을 지는 사람은 어떠냐면 체험을 딱 오니까 너무 막 좋단 말이에요. 어제 없던 놀라운 어떤 의식이 딱 드러나 놓으니까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딱 그거부터 찾아요. 어디 갔나? 어디 안 가게 하려고. 챙긴단 말이에요. 법을 챙길 날인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체험은 챙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없어질 수가 없는, 내가 챙길 필요가 없는 거구나. 챙길 필요 없는 거예요. 오고, 열의 여거 이러잖아요. 여여하게 오고 여여하게 간다는 거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불고불래 이런단 말이에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거예요, 이 공부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거고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닌 것이고 불생불멸 생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고 불구부정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고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늘 내가 쓰던 거 그걸 지금 문득 그냥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각이라 해요. 본래 깨달아 있어요. 본래 깨달아 있어요. 누구나 100% 다 본래 깨달아 있어요. 그런데 본래 깨달았지만 본래 깨달았다는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살다가 문득 이 사실을 확인하고 나면 그때를 시각이라 그래요. 원래는 본각이지만 비로소 지금 깨달은 줄 아는 거예요. 깨달음이 다시 시작된 줄 아는 거예요. 불각, 깨달음을 놓쳤다가 다시 이제 시작된 깨달음인 걸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시각의 체험이 한 번에 있어야 된다. 안목에 딱 달라지는 전환의 어떤 시점이 한 번에 있어야 한다. 그래요. 그 전과 후가 안목이 확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체험의 유무가 이 공부가 됐냐 안 됐냐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안목이 이 법을 보는 안목이 달라졌느냐 안 달라졌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늘 있는 것인 게 맞느냐. 근데 물론 이제 처음 이 사실을 확인하고 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막 분별에 자꾸 끌려다니기도 하고 오랫동안 오래오래 10년 20년 30년 이제 돈 오후 점수를 해야 된다 그러죠. 끌려다니기도 하고 또 처음에는 이제 또 챙기기도 해요. 왜냐면 이거 놓칠 수가 없는 건데 놓친 것 같단 말이에요. 왜? 분별을 하니까 분별의 습관이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 분명히 확인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머리로 어딨지 하고 이렇게 찾으려고 하면 놓친 것 같아요. 되게 혼란스럽더라니까요. 되게 혼란스러워요 처음에는. 놓친 것 같아요. 왜 놓친 것 같을까요? 찾으니까 놓친 것 같은 거예요. 왜? 우리 분별은 자꾸 찾아야 될것 같단 말이에요. 어제 찾은 거내잘 있나? 이걸 확인해야 될것 같단 말이에요. 그게 분별의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별로 있는 걸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건 분별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찾으면 없어요. 찾지 않으면 늘거 있고. 이런 말, 머리로는 이해 안 되는 얘기가
나오는 법문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오래 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되게 혼란스러워요. 찾았는데 놓쳤다가 다시 찾은 것 같다가 또 어떨 때는 법문 들을 때는 맞아 맞아 하면서 확실한 것 같다가 법문 안 듣고 있으면 또 희미한 것 같다가 놓친 것 같다가 그러다가 그냥 중생으로 돌아가는 일도 많단 말이에요. 중생으로 돌아간다는 거는 이 자리를 모른다기보다는 그냥 그 습에 물들어서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너무 평범하고 너무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게 그래서 발심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부에 대한 진지하고 이걸 귀한 줄 아는 그 발심 있는 사람이 공부해야 되지. 그냥 아무나 이 공부를 할 수도 있지만 해가지고 이 자리를 확인할 수도 있어요. 발심 안돼 있는 사람도. 근데 그런 사람은 이 공부를 끝끝내 못해요. 금방 퇴전해요, 퇴전.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뭔 저렇게 불교에서는 대단하게 여기지? 하고 더 이상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도 해요, 그런 측면이. 그리고 실제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 공부는 얻는 게 아닙니다. 본래 얻어져 있구나 하는 걸 그냥 확인하는 공부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일반 분별의 습관이 그렇게 자꾸 하려는 공부를 좀 이제 포기가 돼야 돼요. 성불하려면 견성을 해야 된다고 했고요. 견성하지 못하면 인과 등의 말이 모두 외도의 법이 된다. 인과가 외도의 말이죠. 인과는 그냥 현실 세계에는 인과의 법칙에 지배받잖아요. 근데 이 공부에는 원인 결과가 없어요. 부처는 업짓는 사람도 아니며 부처에게는 인과가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부처는 업짓는 사람이 아니며 부처에게는 인과도 없다. 부처에게는 인과가 없다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 진실에는, 이 진실의 자리에는 인과가 없어요. 인과가 있으려면 어제 원인을 지으면 그 결과 오늘 이런 과보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어제 좋은 업을 지으면 오늘 좋은 과보를 받거나 오늘 좋은 업을 지으면 내일 좋은 과보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필연적으로 지을 때와 받을 때가 둘로 나뉘잖아요. 그럼 필연적으로 시간이 벌어지잖아요. 원인을 제공하고 그 이후에 결과가 드러나는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시간은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시간은 분별이에요. 여러분, 시간을 진짜로는 경험해 봤나요? 진짜로는 시간을 경험 못 해요, 우리가. 생각 속에서만 시간을 떠올릴 수 있을 뿐이지, 항상 눈앞인데요? 항상 지금인데요? 항상 여기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생명의 장은 언제나 지금 여기인데, 어떻게 다른 때나 다른 시간을 경험할 수 있어요? 생각으로만 시간과 다른 시간을 추상할 수 있을 뿐이지, 그, 뭐, 시간이라는 건 본래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하신 얘기가, 부처에게는 인과가 없다, 이런 말이, 뭐,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 삶에서 항상 경험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별을 주라고 여기고, 분별의 세계만 살아왔다 보니까, 아, 지금 물을 마시니까, 아, 물 마시고 나니까 지금 이제 갈증이 해소됐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실제는 실제 벌어지는 일을 보란 말이에요. 자기에게서 인과가 진짜 있느냐? 나 지금 기분이 우울한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제 아니면 오늘 아침에 누구한테 욕 먹어 가지고 기분이 우울한 거예요. 우리는 그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울할 때 항상 내가 왜 우울하지? 아, 아까 그 사람한테 욕 먹었으니까 우울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당연시해요. 시간에 인과의 틀에 딱 사로잡혀 있는 게 중생이거든요. 근데 진짜 벌어지는 건 뭐예요? 지금, 딱 지금으로 돌아오면, 눈앞으로 돌아오면, 목전에 눈앞으로 딱 돌아오면, 아까 욕하고 떠난 사람은 이미 가버렸어요. 욕하고 떠나고 간 거를 가지고 내가 덧씌워가지고 생각으로, 판단, 분별로, 막 생각에 생각을 꼬리를 물고 덩치를 키워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만들어서, 점점 더 우울해지는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그 생각을 믿다 보니까. 근데 진짜 지금 있는 건 뭐냐? 그 생각 내려놓으면, 그 생각이 없으면 지금 그 우울함이 있어요? 그 기분 나쁨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욕한 그 사람이 있습니까? 눈앞으로 딱 돌아오면 지금 아무 일이 없어요. 실제로는 아무 일이 없잖아요, 지금.
그 사람 이미 떠나버렸잖아요. 지금 눈앞에서 그 사람이 경험되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럼 다시 올 건데요? 그럼 다시 왔다 쳐요. 그 사람이 다시 왔어요. 아까 나한테 욕한 사람, 그 생각이 없으면 이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일 뿐이에요. 아까 욕한 사람이라는 게 지금 눈앞에 온게 아니잖아요. 그냥 한 존재가 떠났을 뿐이지. 그래서 그냥 볼 뿐이잖아요. 우리는 진짜의 경험은 볼 뿐이잖아요. 분별을 내려놓으면. 보자마자 해석하는 거를 우리는 주인 삼아서, 보자마자 해석한 걸 내가 봤다고 여기잖아요, 우리는.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한테 해코지한 사람, 이 사람은 나를 도와준 사람. 해석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우리는. 진짜는, 그거는 생각이 만나는 세상이잖아요. 생각으로 마주하는 세상이잖아요. 분별로 마주하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진짜 마주하는 세상, 분별 이전 첫 번째 자리에서 보면, 나한테 잘했던 사람이나 나한테 못했던 사람이나 그냥 똑같은 한 사람이에요. 누가 나쁜 놈이 나한테 와서 커피 한잔 갖다 주든 착한 사람이 한잔 갖다 주든 커피 한 잔이에요, 그냥. 근데 속으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갖다 주면 저놈이 나한테 뭔 꿍꿍이가 있어서 나한테 뭔 짓을 하려고 또 저랬을까? 이거 침 뱉어가지고 갖다 놨나? 제가 옛날에 들은 얘기가 있어요. 제 아는 스님이 군에 있을 때 군종병을 했었대요. 저는 이제 군승으로 있었잖아요. 군승 법사로, 군종 장교로 있었는데, 이제 제 도반 스님은 군종병으로, 병사로 군 생활을 했는데 군종병으로 있었대요. 근데 그 스님이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스님, 군종병한테 잘해주세요. 그래서, 아유, 나 잘해줘. 그랬더니, 이거 왜 그런데요? 그랬더니, 내가 진짜 군에 있을 때 내가 모시고 있었던 법사 스님이 너무 짜증나, 너무 화가, 너무 막, 이중적이고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자기는 너무 괴로웠대요. 그래서, 라면 끓여와 이러는데, 라면에 침 뱉어서 끓여다 줬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별 얘기를 다 하네. 한참 옛날 얘기, 한참 옛날 얘기. 이제 도반이 군에 있었을 때 얘기니까. 그 얘기 듣고는 더 잘해주게 되더라고요. 침안 뱉었나. 그래서. 실제를 만나면, 그 얘기 딱 듣고 나면 그다음부터 라면을 보면, 혹시 또안 뱉었나. 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있는 그대로 라면을 못 본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못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는 모든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은 한 번도 못 만나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재해석한 그 사람이에요. 자기 머릿속에 가상현실, 메타버스 같은 가상현실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 유식무경이라 그래요. 오로지 자기 인식, 유식무경, 바깥 경계는 실제 없다. 실제 못 본다, 우리가. 자기 인식만 본다는 거예요, 유식무경. 오로지 자기 인식만 보고 바깥 경계를 못 만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그 사람을 바로 분별하는데요. 심지어는 처음 만난 사람도 분별해요. 처음 만났는데, 내 스타일이다. 이러고요. 처음 만났는데, 왠지 재수가 없어. 이런단 말이에요. 처음 만나고 멀쩡한 사람인데도 재수 없다. 이럴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저런 사람한테 옛날에 더럽게 차였어. 저 사람도 그런 종족일 거야. 이러면서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왜? 과거를 가지고 현재를 재해석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조차. 난생 처음 만나는 풍경을 봐도 있는 그대로 못 만나요. 에이, 옛날에 그 어디서 만났던 그것보단 별로네. 이런 식으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못 만나요, 우리는. 과거를 통해 현재를 만나요.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과거의 의식을 통해서 현재를 만나요. 그러니까 진짜 현재를 만나는 게 아니죠. 늘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분별의식의 노예처럼 사는 거죠. 분별의식이 나를 지배하고 지배하도록 허락해버리는 거예요. 진짜 날것의 삶을 못 만나고 죽어있는 과거를 만나는 거예요. 평생토록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그래놓고 내가 이건 나쁘고 이건 좋아라고 해석해놓고 내가 해석해놓은 걸넌 나쁜 거라는 걸 만나면 막 화가 나요. 내가 해석해놓은 좋은 걸 만나면 막더 갖고 싶어 집착하고 한단 말이에요. 못 가지면 괴롭고, 이거는 자꾸 만나게 되면 괴롭고, 자기 생각이 만든 취사거든요.
자기 생각이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버려야 된다, 더 가져야 된다 하는 것도. 그 생각, 그 분별 인식을 내려놓으면 그냥 늘 지금이에요. 인과가 없어요. 실제 우리 인과를 만나지 않잖아. 인과를 만난다는 건 생각의 세계에서.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더니 얘가 나한테 지금 이러는구나. 이렇게 해석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 지금으로 보면은 그냥 그럴 뿐이에요. 실제는. 실제로는 인과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인과를 경험해요? 물을 먹었을 땐 먹었을 때고, 지금 먹고 나니까, 아, 갈증이 해소됐다 했을 때, 그냥 해소된 거예요, 지금은. 지금 먹는 때고. 먹었으니까 해소가 됐다. 이거는 이제 생각이잖아요. 기억이잖아요. 이게 시간이잖아요, 시간. 그건 마실 뿐이에요. 그건 지금 이럴 뿐이고. 항상 그렇죠. 근데 우리는 분별을 주인 삼아 살아왔다 보니까 이렇게 본래 인과 없다는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부처는 업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행위 하는 게 전부 다 업이 되죠. 우리가 하는 행을 유위행이라 그래, 유위행. 그래서 우리가 유위조작의 행, 유위함이 있다 이거예요. 함이 있다. 해도 했다라는 상이 남는다는 거예요. 보시해놓고 내가 보시했다 하는 상을 유위로 딱 조작해서 그걸 붙잡아 놓는단 말이에요. 또 잘못하고 나면 내가 잘못했다 하고 막 죄의식을 딱 쥐고 있고, 착한 일한 거, 잘한 일한거다 이렇게 내가 취하고 쥐고 있단 말이에요. 했다 하는 상을 가진단 말이에요. 착한 일하고 나는 착한 사람 하는 상을 쥐고, 나쁜 짓 하고 내가 나쁜 놈 하는 상을 쥔단 말이에요. 그 유위예요. 유위 조작의 행위 하나하나에 전부 다 그런 조작을 한 것을 다 쌓아두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행동을 유위업이라고 불러요. 유위업. 모든 업은 유위업이에요. 유위 조작해서 만들어낸 업이란 말이죠. 근데 부처님은 무위행을 해요, 무위행. 하되 한바 없이 한단 말이에요. 그냥 할 뿐. 하고 끝이에요. 그냥 매 순간순간을 사는 거예요. 그냥 순간순간을 사는 거. 우리는 시간을 살고, 가상의 시간을 살고. 부처님은 그냥 늘 눈앞이에요, 눈앞. 하되 함이 없단 말이에요. 보시해도 보시한 바가 없어요. 어떤 일을 하고도 앙금이 막 남아서 오랫동안 막 뒤에 가서 상처받고 이럴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그러니까 뿐, 지금 여기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 거예요. 집착하는 법 없이 마음을 내니까 유의 조작하는 거 없이 무의행으로서 하되 함, 그렇다고 부처님은 업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행위를 다 하거든요. 업을 짓고 다 하거든요. 부처님은 복덕을 엄청 많이, 선업을 엄청 많이 짓는 분이지, 우리가 봤을 때는. 근데 부처님에게는 그게 복덕이 아니에요. 복을 질 필요가 없어요. 복을 젓는다는 생각이 없어요. 본래가 무량대복 속에 그냥 늘그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잔해증에서는, 자신 내면의 어떤 깨달음의 그 안목에서는 했는데 한 바가 없는 거죠. 업을 짓지 않는다. 그다 행동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하되 함이 없이 하니까. 그러니까 했지만 그 인과에 떨어지지 않고 인과에 미혹하지 않은 것이죠. 조금이라도 얻을 법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모두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니 어찌 부처가 되겠는가? 얻을 법이 있을 수가 없죠. 얻을 법이 있다고 하면 둘인데. 그러니까 부처는 부처를 얻을 수가 없어요. 부처는 부처가 될수 없어요. 부처가 됐다 하면 안될 때가 있고 될 때가 있는 건데요. 본래 부처라는 걸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확인하는, 부처가 부처를 확인하는 것뿐이지, 내가 부처를 깨닫는다 그런 일은 없어요. 나는 부처를 깨달을 수 없어요. 내가 사라지는 거지. 내가 사라지고 딱 법만 남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걸 굳이 말로 표현하니까 법이 법을 확인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이라든가 하나의 능력, 하나의 이해, 하나의 견해 따위에 조금이라도 집착함이 있다면 부처는 이 모두를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의 마음이 있다. 한 마음이 있다. 그것도 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스님. 스님 말 들어보니까 그냥 불성, 자성, 본래 면목, 주인공, 뭐 신성, 영성, 뭐 해탈, 열반하라고 막 많이 표현하는, 어쨌든 이 하나는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일심, 이거 하나는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 내가 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래서 일심 하나를 탁 쥐고 있다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본래 무일물, 그것 또한 방편이에요. 그것도 한 방편이라고 하니까, 그럼 그것도 없단 얘기구나 하고 정리해가지고 해석한다? 그래서 그건 무기공에 빠져버려요. 무기력에 빠져버려요. 아, 내가 들어보니까 자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딱 획득하면 되는, 내가 완전히 행복해지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것도 없대. 그럼 공부할 필요도 없는 건데? 이렇게 자기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불교 그거 다 쓸데없는 거야. 이렇게 정리해서 이해해버려요. 절대 정리해서 이해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처음에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의 마음, 일심, 하나의 마음, 한마음, 주인공, 불성, 이걸 확인하라고 자꾸 직진심을 해줘서 가르쳐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를 확인하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를 확인한 사람에게는, 처음 확인한 사람에게는 이 하나를 잘 지키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모구자랄이잖아요. 소를 잘 키워야 된다 이런단 말이에요. 소를 잘 키워야 된다. 이거 이 법을 잘 지켜야 된다. 법을 잘 챙겨야 된다. 그래서 이 법에 자꾸 익숙해져야 된다. 분별에는 자꾸 낯설어지고 법에는 자꾸 익숙해지는 시간을 계속 오래오래 보내야 된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 법에도, 거기 법에 이제 취하고 있게 되면 나중에 이제 거기서 또한발 나아가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는 한마음이라도 취해서는 안 된다. 한 법도 없다. 본래 무일물이다. 한 법도 취해서는 안 된다 하고 해서 그 마지막 남아있는 하나조차, 법이라는 거 하나조차 딱 깨뜨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법은 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이죠. 근데 여기서 법이다라는 한 티끌이 남아있으면 그 또한 티끌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거룩한 티끌도. 텅 비어 있는 이 바탕 배경에 아무리 거룩한 그림을 그려도 그거는 그냥 오염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의 마음도 쥐어주면 안 되고, 하나의 능력, 그 어떤 능력, 난 어떤 특정한 능력을 갖고 싶다거나 뭐 이런 능력이 아니에요, 부처는. 그 우리는 뭐 신통한 능력, 눈만 보면은 막 그냥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 아니면 뭐 점도 다 봐줄 수 있는 능력, 뭐. 이 산은 이쪽 방위로 가면 너 미래에 좋다. 뭐 이런 것도 알아보는 능력, 뭐. 죽고 나서 어디로 갈지, 뭐 이런 얘기, 이렇게 뭐 전생에 뭐 했는지 이런 얘기 해주고. 뭐 이런 어떤 나에게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도인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이런 하나의 능력을 자꾸 추구해요. 그런 능력 없어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도인상, 삿된 도인상, 이거 빨리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삿된 도인상을 가지면 그런 도인을 찾아다니니까, 추구하니까. 어떤 게 삿된 도인이에요? 우리가 위대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삿된 도인이에요. 나는 모르는 거 알고 있을 것 같고, 나는 모르는 미래를 내다볼 것 같고, 뭔가 좋고 나쁜 걸 환히 알것 같은, 둘로 나누는 건다 도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도인과 비도인이 있으면 그 사람은 도인이 아닌 거예요. 나는 도인인데 너희는 도인 아니야. 나는 아는데 넌 몰라. 이건 도인 아니에요. 아, 저쪽 방위로 이사 가면 좋고, 이쪽에 살면 너 나중에 미래가 잘못돼. 불이법이 아니지 않나요? 저쪽은 좋고 여긴 안 좋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불이법이에요? 물론, 이건 법의 자리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아, 현실에서는 다를 수 있죠. 왜? 우리는 분별하는 종생이니까, 분별하는 종생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 말이 뭐예요? 또 이랬다 저랬다 하죠, 전마가.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그것도 또영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분별을 넘어선 입장에서는, 이 자리든 예 자리든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분별을 넘어선 입장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또이 얘기를 듣고서는, 아, 저 스님은 또 이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저는 현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현실은 당연히 좋고 나쁨이 있죠. 좀더 좋은 터도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그죠? 아니, 당장 과학적으로도 그래 밝혀졌다 그래요. 학생들이 공부를 되게 전체적으로 공부를 못 했다가 학교 구조가 창문도 쬐끄만하고 어둑어둑하대요. 근데 공부를 되게 못 했다 그래요. 근데 이사를 갔는데 통유리창으로 활짝 열린 통유리창에 바깥에 숲이 탁 보이는 그런 통유리창 있는 학교가 이전을 했어요. 이전을 하고 나서 학생들 성적이 쑥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는 통유리창으로 활짝 열린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성적이 오른다라고 가설을 세웠어요. 그 사람들이 말도 되냐고, 말도 안 된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실제 캐나다에서 101개인가?
고등학교, 중학교 이런 학교를 대상으로 그 연구를 똑같이 했어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이 통유리 창으로 더 많이 자연을 바라보고 자연과 교감하고 눈으로 많이 담을 수 있도록 공간 구조를 바꾸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쑥 올라가고, 심지어 입에 이빨에 충치 확률이 줄어들고요.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될 확률도 줄어들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사람도 폐쇄된 공간에 딱 놓으면 사람이 미쳐버리잖아요. 그런데 자연 속에 뛰어노는 아이들은 어때요? 맨날 게임방 안 해가지고 모니터만 바라보는 아이들보다 자연 속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훨씬 더 상상력과 뭐 창의력과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지 않겠어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그걸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현상 세계는 그럴 수 있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현상 세계에서는 그러고 사는 것도 맞아요. 현상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현상 세계에서 그러고 사는 것까지 제가 다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현상 세계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 중생 세간에서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좀 보러 다닐 수 있죠. 그렇지 않나요? 그 사람들은 법에 대해서는 큰 관심 없으니까, 현실 세계에 관심이 있으니까, 내가 부자 되는 거, 더잘 되는 거, 이런 거 관심이 있으니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그 근원, 본질을 나는 현상 세계 쭉정이에 관심 없다. 나는 꿈의 세계는 관심 없다. 꿈의 본질을 이루는 이 마음에 관심 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분별의 얘기를 해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 많이 이렇게 모아서 신자들 많이 확보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려면 분별의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더 재밌어요. 집 이사 갈때 이러한 걸잘 보세요. 이런 얘기 훨씬 더 먹히는 얘기예요, 요즘 사람들. 왜? 분별의 구조에 딱 맞는 얘기니까. 우리는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아, 부자 되고 성공하려면 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더 좋아하죠, 사람들이. 근데 무분별의 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분별의 입장에서는 욕하는 얘기인데, 무분별의 얘기는요. 여기나 저기나 다를 게 없다고 얘기하면, 아, 이사 가는데 뭔 방위를 찾냐, 무슨 좋은 날을 찾냐, 그냥 가고 싶을 때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왠지 비전문가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걸 와가지고, 아, 이삿날, 아니면 결혼 날짜 좀 받아주세요. 그럼 이거 뭐라도 이렇게 보는 척을 하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받아줘야 돈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거 쓸데없다 이러면은, 장사가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그래서 제가 이 출세간의 얘기를 할 때라도 세간을 완전히 무시하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냥 이 출세간의 얘기를 하는 자리니까 출세간의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본질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다고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법문만 듣고서, 야, 부상스님이 그러던데, 아, 현실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던데, 뭐, 이렇게만 해도 또 그건 한쪽에 치우친 거고, 그 사람을 막 무시하고 이럴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아니, 당신은 그렇게 하시는 거 인정합니다. 아, 그럴 수 있죠. 나도 예를 들어, 뭐 그런 걸 누가 자꾸 따져가지고 이렇게 하자고 한다. 아, 그러면 좋은 게 좋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됐을 경우가 있잖아요. 안 됐을 경우에 나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면 괴롭겠죠. 그 방위로 이사 가야지만 좋다는데 그 방위로 갔어요? 그럼 그 사람은 엄청 좋아하는데 그 방위로 못 가면 엄청 괴로워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 방위로 가면 좋고, 안 가도 좋고. 안 가면 법을 따르는 거고, 가면 현실을 따르는 거고, 가면 사법계, 현실의 세계의 진리를 따르는 거고, 안 가면 이치의 세계의 진리, 이법계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들 못 하겠어요? 아니, 세속 사람들의 말인들 못 들어주겠어요? 세속 사람들이, 아이, 스님, 불교, 여러분들은 출세간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지만 나는 세간에 사는 사람이니까 세간에서는 이게 좋고 저게 나쁘고 분별하면, 그래, 거기서 최고 좋은 분별이 뭔지를 같이 한번 머리 굴려서 한번 찾아보자. 해야죠. 그것까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죠? 현실에서 분별은 다 해야 돼요. 분별을 위한 지식도 쌓아야 되고, 그럼 현실 세계는 현실 세계대로 살아야 되니까, 이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 세상에서 무능력해지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면서 세속은 다 잊어버리세요. 오로지 출세간만 하세요.
그래서 세상에서 무능한 사람이 되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서의 분별하는 그 능력, 그것은 그거대로 키워야죠. 그거대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죠. 그러나 이 출세간에 딱 마음의 중심이 딱 가 있는 사람은 현실에도 분별은 분별대로 잘하되 분별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질 때도 있고 못 가질 때도 있고 그럴 때라도 흔들림이 없단 말이에요. 현실에서는 분별을 따르지만 그게 안 돼도 상관없어. 아,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되면 좋은데 안 돼도 좋아. 이걸 안단 말이에요. 이제 날마다 해피엔딩이 왜 그런지, 왜 절진밭에 가면은 절마다 날마다 좋은 날이라고 써놓은지 이유를 안단 말이에요. 아, 옛날에는 이렇게 되면 좋고 저렇게 되면 나쁘다고 여겼는데 아, 이렇게 되면 좋고 저렇게 돼도 좋구나. 날마다 좋구나. 이런 안목이, 무분별의 안목, 대수용의 안목이 생기려면 무분별지라는 반야지에 이게 뭔지를 딱 보는 안목이 있어야지 현실을 통찰할 줄 아는 안목도 생겨요. 그리고 현실의 분별도 사실은 더 잘하게 돼요. 머리를 덜 쓰는 대신 딱 직관으로 그냥 결정을 내린다니까요. 되게 심플하게. 그렇게 고민해서 답 안 내려요. 그냥 쿨하게 답을 내려요. 진짜로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막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저를 제일 힘들게 했던 일들, 저의 어떤 화두 같은 게 뭐였냐면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뭐였냐면 이런 상황에서 부처님이라면 어떤 거를 선택했을까? 이런 상황에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떤 걸 선택할까? 난 그걸 알고 싶었어요, 저는. 그래서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 답을 낼 수 있겠지. 그 생각이 되게 컸어요. 나는 정말 결정을 내리는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라는 어떤 중차대한 인생의 문제가 담긴 결정을 내리는 상황에서 정말 지혜롭게 쉽게 쉽게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결정 내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올바른 결정 내려야 한다는 강박이 있으니까, 올바른 게 있고 올바르지 않은 게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 어느 날부터인가요, 제가 편해진 것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혜가 나에게 생겨가지고 편해진 게 아니고요, 그 지혜가 저에게 딱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편해진 게 아니에요. 그게 내려놔진 거예요. 올바른 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내려놔진 거예요. 올바른 결정이라는 게 본래 없구나. 올바른 결정을 난 반드시 해야만 되고, 올바른 결정하면 내 인생에서 엄청난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이고, 자칫 잘못된 결정을 하면 큰일 난 일이 벌어질 거야 라는 그런 결과에 대한 집착심. 그게 어느 순간 그런 게 없구나 내려놔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감이 없는 거예요, 삶에. 그렇다고 해서 뭐 대충 살진 않아요. 중차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쿨하게 내린단 말이에요. 되게 쿨하게. 무게감이 별로 없어요.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냥 쿨하게 내려요. 그럼 그게 항상 맞느냐? 아니에요. 어떨 땐 맞고 어떨 땐 틀려요. 틀릴 땐 어때요? 궤도 수정해요. 그냥 가볍게. 틀릴 수 있지 하고 궤도 수정해요. 그냥 가볍게 쿨하게. 그러면서 배우는 거구나 하고. 현실적인 문제는 더욱이, 저는 사회생활을 잘 모르니까 현실적인 사회생활 문제는 여러분들보다 제가 훨씬 못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뛰어난 여러분, 현실의 안목은 훨씬 뛰어난 분들이 현실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 하고 저한테 와서 물어보신다니까요. 그건 저는 여러분보다 더 몰라요. 근데 제가 답을 해드리죠. 어떤 답을 해드릴까요? 답을 대신 내려주는 게 아니죠. 자신을 믿으라고. 왜 자신을 믿어야 되는지, 왜 자기가 어떻게, 내가 막 무게감, 엄청난 무게감과 스트레스와 막 옳은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그 무게감으로 결정을 내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그 집착만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되게 가볍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심각한 문제가 가벼워져요. 여러분, 자식 좋은 대학 가는 문제, 취직하는 문제, 남편 진급하는 문제, 내가 회사가 이걸 투자를 해서 잘 되냐 못 되냐에 따라서 회사가 더 커질 수도 있고 무한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 엄청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사실은 심각한 문제지만 동시에 가벼운 문제예요. 그거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정신적으로 심각하게 여기면 정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축소가 돼요.
인지 협착이 돼가지고 이게 너무 심각해지면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너무 크고 이 회사에 존립이 담겨있는 중차대한 일이라서 내가 똑바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큰일 나라는 압박감이 있을 때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럼 정신이 꽉 사로잡혀요. 이걸 잘해야 된다는 거에 사로잡히니까 내가 편안하게 이완을 못해요. 그러니까 긴장돼 있어요. 긴장돼 있으면 온몸에 힘이 들어가고 정신적으로 수축이 되고 인지가 협착돼가지고 의외로 잘해야 된다, 좋은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할수록 어떠냐면 인지가 요만큼밖에 못 봐요. 전체를 못 봐요. 전체를 볼 줄 아는 본래 시야가 딱 닫혀버려요. 딱 사로잡혀요. 그럼 그 사람은 쓸데없는 결정을 내리거나 삿된 집착 때문에 결정을 내리거나 욕망 때문에 결정을 내려가지고 분별로 결정을 내려가지고 일을 그르칠 수도 있죠. 그럴 때일수록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대기업의 회장님이 큰 스님을 찾아와서 큰 스님 제가 이 결정이 우리 기업의 전폐가 달려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거의 망해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인데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제가 더욱더 망할지 아니면 여기서 내가 한번 살아날 금융이 있는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막 그냥 큰 스님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큰 스님이 뭐라 했냐, 그 사람한테. 당장, 이 막, 다음 주까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이 막 심각한 상황인데, 이 큰 스님이란 사람이 답을 내려줘야지 말이지. 뭐라 하셨냐면, 호흡을 지켜봐라. 방편으로, 릴렉스 해라, 막 편안해. 마음을 좀 쉬어라. 이런 얘기 해봐야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좀 쉽게, 직접적인 실천할 수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호흡을 지켜봐라. 그랬더니 그 대기업 회장이 아 스님 지금 제가 지금 평소 때처럼 고요하게 마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아니 그거는 지금 딴 사람한테 좀 마음 편하고 팔자 좋은 시간 좀 있고 이런 사람한테 그거 그런 거 시켜나시고 저한테 지금 그렇게 거룩한 얘기 하지 마시고 저는 지금 그 얘기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스님. 저한테 딱 맞는 얘기를 해주세요. 저희 지금 당장 회사가 무너질 지경이라니까요. 몇천억이 오고 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소리다. 너 나를 믿느냐? 진짜 스승을 믿는 마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호흡을 지켜봐라.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그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 심리적인 축소된, 협착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올바른 결정을 못 내려요. 그리고 그 결정은 스님이 대신 못 내려줘요. 자기가 내려야지. 그럼 어떻게 올바른 결정을 낼 수 있을까요? 그 딱 정신적으로 딱 수축되어 있는 그 마음을 쉬게 해줘야 돼요. 부드럽게 풀어줘야 돼요. 이완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좀 쉴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의식이 좀 이렇게. 그래서 숨도 쉬고 우리 화가 날 때도 화를 버럭 내기보다는 아휴, 숨이라도 몇 번 쉬고 하면 훨씬 냉정하게 대응할 수 있듯이 호흡을 가만히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쉴 수 있게 돼요. 지금 여기로 돌아오거든요. 호흡은 항상 지금이거든요. 지금으로 돌아오게 되고 막 긴장감, 이런 생각, 분별, 여기에 가있던 의식이 다 지금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에 그렇게 호흡관에 대한 얘기가 많은 거예요. 방편의 명상이. 호흡은 항상 지금이니까, 지금 여기니까요. 그래서 좀 이제, 아, 이제 내려놨다. 아이, 그래,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 안 돼가지고 망하면 내가 망할 팔짱 같지 뭐. 아,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난 최선을 다했어. 근데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야 하고 집착을 내려놓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지만 나는 신이 아니니까 난 완전한 신,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완벽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사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그냥 최선의 결정을 내릴 뿐이다. 그렇게 쉰단 말이에요. 그러면 쉬면은 그제서야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내가 이렇게 협착된 요거밖에 못 보던 마음이 누군가 딴 얘기를 할 때 그걸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공간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요것만 보다가 이제 전체를 보는 안목이 생겨서 올바른 답을 내릴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막 현실 잘 살려고 막 기를 써서 힘주고 자연스럽게 힘줄 때 유의 조작이 너무 많이 개입되고 자연스럽지 못하잖아요.
억지로 그걸 하게 되잖아요. 왜? 집착하니까 억지로 하죠. 어떻게든 내가 성공해야 된다는 탐진치 삼독이 생기니까 탐심 때문에 막 억지로 그 일을 해야 되거나 억지로 어떻게든 성공해야 된다라고 막 부담을 느끼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직장인이라면 이걸로 내가 잘릴 수도 있다. 집착 비우는 거예요. 잘린다면 그게 인연이겠지. 잘 되면 그것도 인연이겠지. 그럼 마음 내려놓고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이게 쉽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마음 공부는 현실이에요. 현실 공부예요. 현실과 딱 붙어 있어요. 내 마음 공부가 얼마나만큼 됐느냐에 따라서 현실도 잘 산다니까요. 가볍게 현실의 결정도 쉽게 쉽게 가볍게 내리는데 희한하게 잘 된다니까요 라는 말은 못하겠네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잘 되는 일일 수도 있고 안 되는 일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안 되는 일이 벌어질 때는 안 돼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삶을 완전히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삶에 내맡겨요. 내가 없어요. 나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근데 나라는 걸 내세우면 내 욕심이 생기고 내 욕심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막 분노하게 되고 그게 바로 어리석음이거든요. 나라는 거. 그 나라는 걸 가지는 게다 치심이고요. 나라는 걸 가지면 내 거를 챙기는 욕심이 생겨 탐심이고 그대로 안 되면 화나는 게 진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탐진치 삼독이 중심이 돼가지고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거는 잘못된 결정이 되기가 쉽죠. 내가 내린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을 잘살수 있다. 내가 내 인생을 이끌고 간다. 다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내가 없어요. 이게 내가 아니라 이 삶이 나예요. 이한 개체가 내가 아니라 이 회사 전체가 나예요. 나만 내가 아니라 회사 구성원들 다가 나고요. 이것만 내가 아니라 이 허공법신 전체가, 우주 전체가 나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나에게 맡겨야지. 얘한테 맡기면 되겠어요? 얘는 허물투성인데요? 부처님 말씀하신 얘는 할줄 아는 게 탐진치 삼독밖에 없는데요? 삼독 세 가지 독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얘를 믿고 얘가 시킨 대로만 하면 독이에요, 독. 독을 들어 마시는 거랑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얘를 믿지 말고 삶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 이제 저 뒤에 가면요. 저 뒤에도 아니야. 다음 주쯤에, 다다음 주쯤에 나올 건데, 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꿈꾸는 걸 물어보면서, 그 몸이 네 몸이냐, 본래 몸이냐, 본래 몸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꿈속에서 말하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은 그대랑 다르냐, 같으냐?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르지 않다면 그몸 그대로, 그 활동 그대로, 그게 그대로 법신 아니냐? 즉, 꿈속에 있는 하나의 꿈을 꾼한 명, 나라는 꿈속의 주인공 있잖아요? 그게 나라고 여기잖아요. 꿈을 꾸는 동안은. 이 꿈을 나라고 여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꿈만 나냐 이거예요. 꿈속에서 내가 활동하는 꿈 전체가 나잖아요. 내가 꿈의 의식이 이꿈 전체를 펼쳐냈잖아요. 그럼 꿈속에 이 등장인물 하나만 나가 아니라 저 사람도 나고, 저 사람도 나고, 빌딩도 나고. 그꿈 전체가 나잖아요. 꿈의 활동 전체가 나잖아요. 이 몸이 내가 아니라 몸이 왔다 갔다 하는 활동이 나잖아요. 말하는 게 나잖아요. 남과 내가 대화하는 게 나잖아요. 그 모든 활동이 전부 다 나고 남들도 전체가 나잖아요. 이꿈 전체가 나라니까, 이 법신이 나라니까요. 그걸 모르니까 이게 난조하니까 내가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내가 결정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결론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법신이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법신의 지혜를 믿고 따라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에고를 이제 내가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를 내가, 여러분 게임 캐릭터 처음 게임 시작하면 처음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요즘 게임은 제가 못 만나서 모르겠는데 옛날 우리 스트리트 파이터 같은 게임이라 보면 이렇게 돌려서 어느 사람을 내 걸로 만들까 게임 캐릭터 지정 먼저 하잖아요. 근데 내가 꿈 전체를 만든, 그 게임 전체를 내가 만든 사람이면, 아, 이 캐릭터를 하든 저 캐릭터를 하든 어차피 내가 다 만든 거라 다 똑같은 나지만, 일단 내가 몰입을 해서 즐기기 위해서는, 삶을 즐기기 위해서는 한 캐릭터를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선택된 게 이거거든요. 여러분의 지금 그 몸이거든요. 내가, 전체가
잠깐 게임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인간계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걸 통해 깨달아야 되니까, 부득이하게 게임 캐릭터 하나를 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게임 캐릭터를 정했잖아요? 그럼 이 게임 캐릭터를 정했으면, 이 게임 캐릭터는 저마다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있잖아요. 게임에 보면 어떤 사람은 파워가 센데 스피드가 약하고, 뭐 무기들도 뭐 어떤 무기는 강력하긴 한데 조금밖에 안 나가고, 어떤 무기는 멀리 나가는데 좀덜 약, 뭐, 강, 뭐, 뭐, 세고, 이런, 뭐, 다양한 능력치가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캐릭터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마다 성격 다르지요, 외모 다르지요, 능력 다르지요, 재능 다르지요, 관심사 다르지요. 다 다른 거예요. 그래야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죠. 다른데다가, 다 다르니까,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이 70억 넘는 인구가 자기가 좋아가지고 결혼하는 사람이 다 달라요. 그때는 좋아서 결혼할 텐데, 다 신기하게 다 달라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사실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연예인들 봐도 잘생겼다, 예쁘다 하면 그 연예인은 좋잖아요. 그럼 뭐 그런 사람만 결혼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세상이 돌아가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그 인연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 시스템이 절묘하다니까요. 결혼할 때가 되거나 사랑할 때가 되면 콩깍지 시스템을 딱 가동시켜요. 그래서 그때는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변에서 다안 돼, 안돼 해도 내 콩깍지 시스템이 딱 그때는 작동을 너무 워낙 강력하게 하니까 그냥 이 사람이 아니면 안될것 같은 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남들이 다 반대해도. 그럼 그 콩깍지 시스템은 왜 생길까요? 그 사람에게? 그것도 자기 인연인 거예요. 그게 자기의 어떤 다양한 어떤 능력치인 거예요, 그게. 그걸 통해서 내가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 파트너와 함께 그 게임의 세상을 헤쳐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게임의 세상을 헤쳐나갈 때는 이 캐릭터, 이거 존중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캐릭터를 믿으면 돼요. 왜? 그 캐릭터도 뿌리는 이걸 만든 본바탕이니까, 거기서 나왔으니까. 그 캐릭터 전체가 다 꿈꾼 자잖아요. 게임 속에 들어있는, 꿈 속에 들어있는 모든 존재가 다 자기잖아요. 진정한 자기잖아요. 그 자기를 믿으면 돼요. 그렇게 현실에 사는 데 있어서는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해서 하면 그게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정해진 선, 정해진 악, 정해진 최선, 정해진 옳은 거, 정해진 틀린 삶, 이런 게 정해져 있으면 여러분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내 인생에 내가 정해진 옳고 그런 게딱 정해져 있는데 내가 그거를 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 엄청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제대로 못하면 내가 책임 다 져야 되고 하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근데 게임이 말 그대로 게임일 뿐이라니까요? 꿈일 뿐이라니까요? 그 꿈의 목적은 그 꿈을 통해 삶을 배우고 깨닫고 체득하고 하는 것이지,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지, 꿈의 내용은 큰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 내용이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꿈에서 깨어나는 게 중요해요. 내용은 분별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걸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싫어하잖아요. 내용은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관점도 다 다르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관점을 그냥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되고, 그냥 자기는 어떻게 말하면 돼요? 그냥 자기가 고른 캐릭터. 그 선에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만 다하면 그게 최선의 삶을 사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왜? 왜 두려워해요? 본바탕은 완전한 부처인데. 어차피 아무리 최악의 꿈이더라도 그 최악의 순간 죽을 것 같으면 꿈에서 깨어나는데. 깨어나잖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꿈인 줄 알면. 제가 누가 꿈, 아니 저기 꿀을 사다 줬거든요. 되게 좋은 꿀이라면서 막 신기한 꿀을 이렇게 꿀덩이를 사다 줬어요. 그럼 막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이제 이게 잠결이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모른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그게 꿀인 줄 착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숟갈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퍼먹었는데 보니까 본드인 거예요, 본드. 그래서 딱 보니까 먹자마자 보니까 맛이 달랐는데 벌써 입에 이만큼 넘어갔는데 보니까 본드라서 아,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경악을 금치 못하고서는 막,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저절로 깨더라고요, 꿈에서.
진짜 있었던 꿈이었어요. 그 꿈에서 저절로 깨더라고요. 꿈에서 깨게 돼 있어요. 누구나. 꿈은 깰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분별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부처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왜 분별이 진짜가 아니라 부처가 진짜니까. 파도는 결국 바다일 수밖에 없죠. 바다로 돌아가야지만 바다예요. 파도인 채로 바다죠. 여러분은 파도란 말이에요. 근데 파도에만 집중하고 있는 게 나는. 파도인 측면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바다가 되고 싶어 이러죠. 파도가. 그래서 그냥 파도일 때는 파도인 채로 내가 할수 있는 최선만 다하면 그게 최선이에요. 그게 아름다운 삶이에요. 완벽한 삶이란 건 없어요, 세상에. 올바른 삶이라는 게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돼요. 거기서 추가로 좀더 지혜로웠다면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는 선에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으로 살면 돼요. 그게 이제 자비라고 하죠, 자비.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가능하면 남들을 좀 도울 수 있는 선에서 내가 할수 있는 무엇을 해도 좋아요. 내가 이 캐릭터가 이번 생에 부자인 캐릭터를 만났어요. 아, 그럼 부자로 살면 돼요. 왜? 전생에는 내가 지지하게 거지의 캐릭터를 가지고 살았다 보니까, 아, 내가 다음 생에 내가 부자로 살아야지 하는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간절함이 그 다음 생에 캐릭터를 딱 만드는데, 그게 인과업보거든요. 위협이거든요. 그 작용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 생에 부자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생에 내가 왜 부자가 됐겠어요? 부자를 누리라고. 부자가 된거 아니겠어요? 나는 굳이 부자가 되고 싶진 않았지만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냥 내가 할수 있는 능력치를 그냥 했을 뿐인데 하는 것마다 잘 돼요. 저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되길 원했는데 하는 것보다 안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캐릭터를 잘못 선정하면.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게 없습니다. 부자가 되든 가난하게 되든 상관없어요. 그건 그냥 캐릭터에 불과하니까. 본바탕은 그냥 하나의 한 마음 바다 부처거든요, 누구나. 그러니까 현실이 고민이 없죠. 괴로울 게 없죠. 현실을 자유롭게 살수 있죠. 자유롭게 결정 내릴 수 있어요. 스님, 제 문제 같으면 제가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자식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안 돼요. 나는 힘들어도 자식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어리석음이에요. 자식이 계속 승승장구만 하도록 옆에서 다 해주는 거는 자식을 위해서 최선이 아니에요. 자식이 적당하게 좌절도 해봐야 되고요. 적당하게 절망도 해봐야 되고요. 저는 제 친구가 어느 날 대학 다닐 때 비가 오는데 갑자기 이렇게 놀다가 비가 왔어요. 저녁 때술 한잔하고 있는데 비가 왔어요. 근데 부모님한테 전화, 그러니까 그 동네가 자기 집인가 보죠.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부모님이 우산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되게 약간 문화적 충격을 받았어요. 뭐지? 비가 오는데 부모님이 우산을 들고 나오나? 그래서 비가 오는데 왜 우산을 왜 들고 나와? 부모님한테 왜 전화를 해? 되게 의아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이상하게 느끼시겠지만, 전 어릴 때그 학교에서 비가 오면 그냥 비가 오는 거예요, 그냥. 그럼 그냥 가방 이렇게 들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냥 집에. 부모님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부모님도 이거를 뭐 데리러 가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를 그냥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냥. 그게 뭐 자식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측면에서는 또 이게 당신이 중요하게 느낀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굳이 싶은데도 그런 측면에서는 또 되게 또 막 애지중지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측면에서는 야, 뭐 남자가 뭐 비가 오는데 그뭐 맞고 오면 되지 뭐 약간 이런 스타일인 거예요. 아버님도 일하실 때비 와도 그냥 비 맞고도 일도 하시고 이러기도 하시고 비 맞는 게 크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비 맞는 걸 되게 좋아할 수도 있고 뭐 비가 와도 사실은 여러분 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을 좋아해요. 비 오는 날 바닷가에서 이렇게 수영을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서 그냥 수영하는 게 그게 은근히 낭만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걸 한번 안 해봤었는데 이제 도반 스님이 제가 이제 군에서 군 이제 나왔다라니까 야 이제 좀 시간 낼수 있겠다 하면서 그거 한번 자기 따라오라고 그래가지고
당신 차를 태워가지고 저를 이렇게 끌고 가더라고요. 그들은 어디 호젓한 바닷가를 데리고 가는데 비가 막 이렇게 뚜두둑 떨어져요. 비가 오는데 웬 바닷가냐고 그랬더니, 비가 오는 날이 우리 같은 사람한테 제일 좋다고. 왜요? 그랬더니, 아이, 머리 뻑뻑 깎은 중들이 저 바닷가 들어가서 있으면 다 미쳤다고 하고 이상하게 본다고. 비 오는 날은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없어서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근데 비 오는 날 바닷가에서 뭘 해요? 나는 애도 아니고 뭐 수영이 재밌을 나이도 아닌데. 근데 내 태어나 처음으로 스노클링이라는 거를 자기 하시던, 그 스님이 하던 이 스노클링 장비가 있대요. 그거를 저보고 쓰래요. 쓰고는서는 그냥 뭐 방법도 안 가르쳐 줘요. 입으로 숨 쉬면 된다고 그러고는 자기만 믿고 뭐 맡기라면서 저를 바닷가로 확 집어넣는 거예요. 힘 빼라고. 그래서 전 입으로 숨, 이게 너무 처음에 부자연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한 이래 있다가 이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허겁지겁 일어났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냥 힘 빼고, 나를 믿고 맡기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숨소리만 듣는다 생각하고. 아이, 스님, 마음 호흡 관찰하는 거 좋아하잖아. 호흡만 관찰해라. 그냥 그러고 힘쫙 빼고 나만 믿고 그냥 있어라. 뭐 불안한 생각도 하지 마라. 내 옆에 있을 테니까. 하고 그냥 다시 집어넣는데, 그두 번째 들어갔을 때, 이 스님을 그냥 그 눈빛 말을 듣고는, 그래, 어차피 따라올 수 따라갔는데 시킨 대로 해야지 하고 완전히 믿어버렸어요. 그 힘을 쫙 빼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갑자기 눈앞이 새로운 세상이 확 보이면서, 물고기들이 막 지나가면서, 거북이 요만한 그 자라 같은 것도 지나가고 하면서, 아주 오색 정말 니모같이 생긴 물고기도 지나가면서, 제 숨소리가 이렇게 크게 그냥 귓전을 막 울리면서 들리는데, 이 양반이 왜 나를 여기 데리고 왔는 건 알겠대요.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이런 게, 이런 또 세상이 있구나. 그럼 난이 양반이 무슨 스노클링을 하러, 비 오는 날이나 뭐 호젓하고 간다 하길래, 뭐왜 가는 거지? 이해를 못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나름의 또 즐거움이 있더구만요. 나름의 또 재미가 있더구만요. 뭔 얘기다, 이런 얘기까지 왔죠? 뭔 얘기 하다가 온것 같은데,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맡기면 돼요. 세상에 내맡기면 돼요. 못할 것도 없고, 반드시 해야 될 것도 없고,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될 것도 없고,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연따라 주어진 것을 그냥 누리면 돼요. 그 게임 캐릭터가 게임 속에 들어가서 뭘 해요? 게임 세상 속에서 즐기면 되죠. 이 세상이라는 이 놀이터를 그냥 마음껏 휘젓고 다니면 돼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못하는 거 뭐하러 두려워해요? 못하는 거는 할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죠. 뭐하러 두려워해요? 내가 할수 있는 만큼 해서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모든 일은 사실은 내가 할수 있다고 느끼지만 그 오만이에요. 되는 일도 우주법계가 도와줘야 되는 거고, 안 되는 일도 우주법계가 안 되도록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아니, 공기라는 신이 나에게서 떠나가 버리면 숨을 못 쉬니까 바로 죽을 거 아니에요? 아니, 공기만 없어도 죽는 게뭔 나예요? 밥만 먹어도 죽는 사람이 어떻게 나예요? 밥이 나죠. 공기가 나죠. 이 세상이 나죠. 우주 전체가 나죠. 그러니까 나를 성공시키는 것도 이 우주법계 법신 부처님이 하는 거고, 나를 실패하게 만드는 것도 법신 부처님이 다 뜻이 있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믿고 맡기면 세상살이가 완전 속편해지는 거죠. 고민할 게 없죠. 근심 걱정할 게 없죠. 너무 자유롭죠. 정말 진짜 어느 순간부터인가요?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 20대 때보다 지금 나이가 들면서 결정할 일이 더 적겠어요? 중차대한 결정한 일이 더 적겠습니까? 더 많죠. 근데 정말 쉽게 쉽게 결정을 내리고, 정말 쉽게 쉽게 가볍게 가볍게 결정을 내리고, 아니면 가볍게 가볍게 그만두고, 너무 쉽게 쉽게 결정 내리고 쉽게 쉽게 산것 같아요. 되게 가볍게. 너무 중차대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마음 가면 오케이 해서 가보는 거예요. 가보니까 아니다? 그럼
아닌데? 하고 나오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또딴 길을 또 가보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길 중에. 그것도 그게 아니면 또 다르게 수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착착착 정해진 대로만 가면 이게 재미가 없지 않을까요? 근데 저쪽 갔다 오지 않고 바로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지만 저쪽 갔다 왔기 때문에 배우고 깨닫는 게 있어요, 또.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내가 실패한 것 같지만 그게 실패가 아니었단 말이죠. 우리를 배우고 깨닫게 해주는, 해주기 위한 과정이었단 말이죠. 그런 방식으로 삶은 항상 우리를 돕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더구만요. 우리가 뭐 밴드에다가 누가 미션 밴드에다가 올렸던 글이던데, 괴로움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아니라 나를 위해 일어나는 일이다. 이런 방편을 썼더라고요. 괴로움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 내가 없어요. 괴로울 내가 없어요. 그냥 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건 나를 위한 거예요. 항상. 진정한 자기를 위한 거예요. 모든 사건, 사고가 전부 다 나를 위한 거예요. 괴로운 일도, 즐거운 일도, 좋고 나쁜 일이 전부 다가 평등하게. 그러니까 세상, 한 세상 푹 쉬면서 이젠 즐기듯 사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고 나면 뭐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고 심각할 게 있어요. 자기 집착만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평생토록 중요했던 일이 순식간에 아무것도 아닌 걸로 바뀐다니까요. 마치 어떤 보살님이 그러더라고요. 보살님 본인 스스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았고, 왜 자식 성적 때문에, 공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았던 보살님이 계세요. 그 자식이 공부를 썩 잘했대요. 공부를 썩 잘하지 않았으면 이 집착도 덜 했을 텐데, 공부 썩 잘하니까 좀만 뒷바라지 해주면 훨씬 잘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주변에 보니까 너무 잘하는, 뭐 우리 영재고 같은 데 가고 막 이런 너무 잘하는 애들이,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옆에서 따라다니기만 해도 성적이 막 같이 올랐던 걸 보고 사니까, 얘도 쟤만큼 할수 있겠는데? 생각이 드니까, 아, 유명한 대학교를 보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집착이 어느 순간부터 생겨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막 엄청나게 학원을 보내면서 막 올인을 한 거죠. 그런데 얘는 되게 낙천적인 성격이라 공부는 나름 잘하지만 공부만 하고 못 사는 사람인 거예요. 놀땐 놀고 게임할 땐 게임하고 놀땐 공부할 땐 공부하고 그러면서도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 엄마 입장에서는 얘가 이렇게 머리 좋은 앤데 내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하루 종일 공부만 하면 얘는 분명히 좋은 대학을 갈 텐데 이걸 왜안 하지 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게임할 때마다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처음에 게임 한 10분쯤 할 때까지는 가만히 놔둔대요. 봐준대요. 잠자. 20분 놔둔대요. 20분 넘어간 그때부터 이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해서 30분쯤 넘어가면 자식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자꾸 눈치를 보고 나도 눈치를 자꾸 주고 내가 화가 나서 못 참겠대. 그러다가 또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서 이 공부에 대한 막 스트레스를 받고 막 너무 막 기대하는 기대치가 높아지니까 몇년 동안 자식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고 막 자꾸 부딪히고 막 너무 스트레스 받더래요. 근데 그분은 제가 어떤 거에서도 모르겠어요. 어떤 법문을 듣다가 문득 본인이 깨쳤대요. 깨달았대요. 뭐 다른 걸 깨달은 게 아니라 내가 괴로운 이유를 확실히 깨달았대요. 진짜로 내가 만든 거였네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몇 년을 괴로워했던 것도 내가 만들었고, 자식 힘들게 한 것도 내가 만들었고, 정말, 야, 어떻게 이게, 몇년 동안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 순식간에 확 내려놔지죠? 확 내려놔지더래요. 문득. 그래서 아들을 딱 불러놓고는, 그동안 미안했다. 내가 네가 잘하니까 더 잘했음 하는 마음으로 내가 좀 과하게 욕심을 부렸던 것 같다. 근데 그때는 욕심인지 몰랐는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야 이게 욕심이었구나. 내가 처음보다 지금 너한테 너무 과도하게 막 이렇게 매달리는 걸 보니까 지금 보니까 이게 아 욕심이었다는 게 분명해진다. 그동안 미안했다. 근데 너한테 모든 걸 맡길게. 나 이제 그냥 너가 원할 때 얘기해라. 그럼 내가 도와줄게. 너가 학원을 가고 싶으면 가게 도와주고 뭐 태워달라면 태워주고 다 도와는 줄게. 그러나 너에게 이제 내가 과도한 요구하지 않겠다. 너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너가 하고 싶은 만큼 하면 된다. 이거 정말 진심이다. 그랬더니, 와, 우리 엄마 이게 아니고, 의심의 눈초리로. 알았어요. 뭐, 그게 하루나 이틀 가겠나. 의심의 눈초리로 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확 뒤집어졌대요. 전 그 얘기 듣고 알았다니까요. 아, 사람들이 깨달은 거 상관없이 한 생각 확 뒤집어지는 건 잠깐이구나. 한순간이구나. 그날 이후로 정말 딱 끊었어요. 담배 끊듯이 자식 공부 집착을 딱 끊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한 달, 두 달 지났는데 정말 끊어진 거예요. 아들이 엄마가 학교 가라고 깨워야 되는데, 학원 가라고 닥달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게임하지 말라고 한마디 해야 되는데, 막 닥달할 때는 게임하다가 20분쯤 지나면 눈치를 자꾸 보면서 이걸 엄마가 그래도 기분 좋을 땐 좀 더 해도 될 거 막 이 눈치 보면서 막 자꾸 이렇게 막 씨름을 하니까 내가 지금 공부해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엄마가 뭐라고 하기 직전까지 내가 게임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엄마가 아예 신경 안 쓰니까 탁 놔버리니까 너를 믿는다. 게임해도 너를 믿는다. 게임 잘하다가 나중에 게임 개발업자 개발하는 엔지니어가 될 수도 있겠지. 세계적인 게임 개발해서 대박 날 수도 있겠지. 다 맞겠다는 거예요. 그 이게 처음에는 너무 좋아서 게임도 신나게 하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오이씨 이거 진짜네. 엄마가 나를 챙겨주 공부는 어떻게 했는지 뭐 숙제는 얼마큼 했는지 학원은 잘 따라가는지 다 챙겨줘야 되는데 가방은 쌌는지 뭐 챙겨줘야 되는데 이거 안 챙겨주니까 처음엔 좋았다가 나중에는 학교 가서 안 챙겼다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학원에서 또 뭐 안 했다고 혼나고 이러다 보니까 어이씨 이거 이제 진짜네. 그냥 있다 큰일 나겠네. 그냥 본인 스스로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하기 시작하더래요. 한 일주일 있다가 이 보살님이 완전히 난 줄 알았는데 쬐끔은 올라오길래 진짜 놓자 싶어가지고 그 보살님은 딴 일을 시작했대요. 평소에 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자식 뒷바라지 때문에 못하는 게 있었는데 아 이걸 해야지 해가지고 그걸 하러 나가버렸대요. 그냥 보면 마음이 올라오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냥 꽂혀가지고 그 일을 열심히 했대요. 자기 개발. 그러면서 아이한테도 너 공부 뒷바라지에 내가 너무 집착해서 너를 힘들게 한 것 같아서 엄마도 엄마 인생 있지 않냐. 나 내 인생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 그리고 실제 거기에 올인하니까 얘가 이제 긴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한 달쯤 지나가지고 완전히 달라졌대. 아이가 완전히 달라졌대요. 그냥 100% 자기가 한대. 자기가 공부하는 얘기 하나도 안 하는데 더 열심히 한대요. 자기가 계획 세우고. 아,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바뀌진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사례도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 생각 탁 뒤집어지는 거는 자기 집착 자기가 내려놓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집착도 자기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착을 내려놓는 것도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자기만 할 수 있어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이 할 수 있어요. 한 생각이에요. 한 생각. 도노예요. 그게 바로 도노예요. 현실 삶에서의 도노죠. 문득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문제가 나였구나. 이 사실을 문득 깨달아서 현실이 문득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도 욱 하고 한 번씩 올라오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점수가 필요한 거예요. 현실에서도.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